미국 중앙은행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면서 기준 대출 금리를 4분의 3포인트 인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의 상한을 2.5%로 올렸습니다. 이는 이달 초 캐나다 중앙은행이 100% 인상한 이후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률과 일치합니다. 코로나19 초기에 금리를 대폭 인하한 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최근 수십 년 만에 최고치로 오른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공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에 9%를 넘었고 캐나다에서는 현재 8%를 웃돌고 있습니다. 대자르딘스의 경제학자 로이스 맨데스는 미 연방기금금리는 이전 경기 사이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미 정점에 달했고 경기 침체가 도래할 수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중앙은행의 결정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연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며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선 경제가 현재 침체 국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소비와 생산 지표가 둔화하긴 했지만 노동시장은 강건하고 실업률이 낮다며 경기 침체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